표국은 오늘날로 치면 무장 택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서 나는 뭐 특산품이나 어떤 물품을 그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운송을 하는데 워낙 중국은 넓고 서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다 보면 이제 그 도적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힘없는 상인들은 물건을 다 뺏기게 되고 잘못하면 목숨도 잃게 되니까 무술을 익힌 표국에다가 의뢰를 하죠. 그래서 표국은 그 물건을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안전하게 운송을 해주는 그런 단체입니다. 그러다 보니 자연히 무력을 갖춰야 되는데 보통 그 소림사나 뭐 무당파나 이런 데 속가 제자들이 속세로 내려와서 표국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실제 영화에서 보면 표국을 구성원들, 표사들의 무공이 뭐 썩 높게 나오지는 않는데 실제로 중국에서는 많은 무술들이 표사들에 의해서 전파가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표국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상계로 진출한 무인 집단이죠. 그래서 이제 사장이 표국의 국주가 되고 그 밑에 간부급들은 표두, 그 다음에 일반 무사들을 표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냥 그 짐수레만 끄는 사람들은 뭐 쟁자수라고 특별히 부르죠. 그들은 이제 무공은 못해도 물건 나르는 데는 특화가 된 인물입니다. 그런데 표국은 우리가 막 흔히 말하는 이제 도적대들, 농림도라고 하는데 농림과 반대되는 위치에 있습니다. 농림은 쉽게 말하면 산적이에요. 근데 표행, 표국의 행렬, 표행이 어느 그 산적이 점거한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표국 입장에서 무공이 약한 산적을 다 없앨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산적이 없어지면 표국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죠. 도둑이 없는데 경찰이 필요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. 그 다음에 산적들도 비록 물건은 탐이 나지만 목숨을 걸면서까지 또 빼앗기는 좀 자기네들도 쉽지 않고 그래서 서로 묶개가 생겼는데 산적이 나타나면 표국의 대표가 아 우리가 이 길을 지나야 되니 약속 안 하마 이제 사례금을 드리겠습니다. 통행세 쪼로. 그래서 그 정도에서 서로 이제 우마하고 체면을 크게 다치지 않고 헤어지는 게 관례였다고 합니다.